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비십니다. 오늘은 코가 아주 매끄러운, 코에 아주 힘을 쓴 코루엘라 같은 크루엘라 머랭 쿠키를 만들어 봤어요. 크루엘라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이번에는 도안도 손수 준비해봤는데요. 대충 선만 딴 건데 도안도 아주 느낌있게 나와준 걸 보면 역시 캐릭터 자체가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평면 머랭쿠키를 만들 때는 최대한 입체 요소를 살려서 2D 느낌보다는 2.5D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어떤 깍지를 사용해야 할지, 어디를 먼저 파이핑할지 도안에 깨작깨작 정리해봅니다. 영화에서 의상을 강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상에도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봅니다. 후딱 머랭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줄게요. 알끈을 정리해 주면서 계란 두 개를 쓸지 세 개를 쓸지 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작업에 들어가는 색깔이 많으면 머랭이 많이 필요한데 크루엘라는 블랙 앤 화이트가 주라서 두 알만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설탕을 넣고 슈가 파우더를 계량해 줄게요. 흰자와 설탕은 섞어 주시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중탕시켜 줍니다. 만졌을 때 설탕이 안 느껴질 때까지 중탕해 주시고 휘핑기로 고속 휘핑해 줄게요. 계량해 놓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섞어줍니다. 바닐라 익스트랙은 다 써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했어요. 머랭을 눈대중으로 덜어서 색소 배합을 해줄게요. 크루엘라는 창백한 피부톤이라서 주황색을 아주 찔끗 넣어가지고 피부색을 만들어줍니다. 큰 짤주머니와 작은 짤주머니에 담아주고 입술 색깔인 빨강, 눈 색깔인 초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 검정색을 만들어 짤주머니에 담아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도안에 정리해놓은 걸 컨닝해주고 제일 먼저 목부터 파이핑해줄게요. 밑그림에 맞게 삼각으로 파이핑해주시고 옷 부분을 검정으로 시작해볼게요. 어깨 부분과 옷깃 부분을 젤 살려서 파이핑할 건데요. 일단 알아보기 쉽게 덩어리를 나눠서 만들어줬습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부분, 목 닿는 카라 부분과 앞에 단추 부분 이렇게 나눠서 1층으로 만들어줬어요. 꽃잎 깍지로 목에 닿는 카라 접히는 부분을 표현해줄 거예요. 이어지는 부분들을 뭉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덩이처럼 보이게 정리해줄게요. 왼쪽 옷깃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옷의 앞섯 부분까지 파이핑해줍니다. 크루엘라 의상을 보면 가죽이 네모네모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꽃잎 깍지로 표현해줄게요. 이제 옷의 스티치 라인을 표현해 줄 건데요. 영화에서는 검정 스티치 라인인 것 같은데 머랭으로 검정색을 덧칠하면 잘 안 보이고 표현이 안 돼서 저는 흰색 스티치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블랙 앤 화이트니까요. 진짜 바느질하는 것처럼 최대한 굵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 줬어요. 단추도 원래 검정색이지만 저는 흰색으로 넣어 줄게요. 블랙 앤 화이트니까요. 양쪽 어깨 라인과 팔로 이어지는 부분도 빠짐없이 스티치 라인으로 채워줍니다. 이제 얼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얼굴 위에 머리카락을 올릴 거기 때문에 아이보리 머랭으로 얼굴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머랭 결이 안 보이게 정리해주고 나서 추가로 보톡스나 필러 맞는 것처럼 머랭을 좀 넣어가지고 팽팽하게 더 만들어줄게요. 마치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된 기분이지만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더 머랭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마크인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건데 오랜만에 촬영해서 앵글 밖에 나가 있는지도 모르네요. 절반은 흰색, 절반은 검정색으로 채워줄 건데 마찬가지로 1층을 만들어서 대략적인 실루엣만 잡아줍니다. 흰색처럼 검정색도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머랭이 부족하네요. 아직 2층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 5초 고민하다가 후다닥 카메라 끄고 머랭을 더 만들어 왔어요. 처음부터 그냥 계란 3개로 할 걸 고민하지 말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나가 줄게요. 자연스러워 보이게 살짝 이어서 파이핑해주고 나서 2층을 올려서 디테일을 만들어줍니다. 아니 근데 또 앵글 밖에서 파이핑하네요 선생님? 정신 차리고 앞머리부터 만들어줄게요.
마치 미용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손님이 칼 반반 머리이기 때문에 경계를 딱 지켜주시고 뒷머리는 펌 해줄게요. 1층에서 대충 실루엣을 잡아줬기 때문에 대충 머리 끝부분만 꼬불거리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아주 날로 먹는 옆머리는 이렇게 날리는 식으로 곡선을 한 땀씩 그려주시면 되고 아래부분은 삐침머리처럼 그러니까 그 한자 배울 때 삐침 쓰는 것처럼 삐침머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끝에는 꼬불꼬불. 자, 강의 잘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보세요. 뭐라고요? 귀찮다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얼굴을 만들 시간인데요. 그냥 이때 사실 얼굴 없는 미인으로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 3초 생각했지만 도안을 그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밑그림이라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려도 화난 아구몬 같은 것만 나오고 크루엘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밑그림도 그려보고 도안을 머랭한테 보여주면서 협박도 좀 해봤는데 아주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참 세상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성형외과 의사가 된 기분으로 얼굴의 중심인 코를 만들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만들어봐도 계속 징징이 코가 나오는 거예요. 스펀지밥에 나오는 징징이 투성이라서 이대로 가다간 징징이 엘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코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입술부터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쯤 되니 고민하는 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도톰하고 볼록하게 입술을 만들어주고 흰색 머랭으로 광택을 표현해줬습니다. 입술을 만들고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성형외과 의사로 돌아가서 코를 재도전해봤는데 아 이게 눈썹뼈가 없어서 이렇게 징징이 느낌이 나는 건가 싶어서 눈썹뼈도 만들어봤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코끝이 둥근 걸 조금 무마하고자 머랭 끝을 긁어봤는데 이게 나쁘지 않아서 일단 코는 멈춰놓고 눈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 누빗의 얼굴은 눈썹이 많아가지고 사실 화장할 때 실제로 눈썹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의 눈썹을 그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기분? 아니 근데 도대체 머랭을 만들면서 몇 개의 직업 체험을 해야 하는지 좀 헷갈렸지만 최대한 도안을 참고해서 눈썹과 눈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흰자만 만들었을 땐 몰랐는데 검정 머랭으로 아이라인을 싹 그려주고 나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화장할 때 아이라인을 그렸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눈알과 동공을 만들어주고 초롱초롱을 추가해주니까 그래도 화난 아구몬보다는 크루엘라가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다시 메스를 들어서 코 수술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사람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콧볼을 넣어줬는데 다음에는 콧볼을 줄이고 코끝을 조금 올려주면 좀 더 이쁜 코가 나오겠다 생각했습니다. 의사 다 됐죠? 90도씨에서 2시간 정도 구워주면 누비표 코루엘라 머랭 쿠키 완성입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머랭 코 보셨나요? 저도 처음 해봐서 계속 만져보게 된답니다. 그래도 입체감 있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만든 머랭 쿠키가 드시고 싶다면 검색창에 누비데이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